아가야, 미안해. 다 엄마 때문이야. 엄마가 미안해, 아가야. 잠자리는 불편하진 않아? 고모님, 말도 마. 아직도 얼음장이야. 들어오래. 자네 지금 무슨 전화인가? 막 그냥 이렇게 막 청소를 하고 싶어져서요, 고모님, 갑자기.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집안 청소를 좀 깨끗이 해. 공장장은 아직도 아무 소식 없어요? 다들 뭐 우리 그이가 안 들어오길 은근히 바라는 건 아닌가요? 뭐.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? 아유, 그냥 어디서 나쁜 놈들한테 막 두들겨 맞기라도 하는 거 아닌지 몰라. 아니, 이 아줌마가 내가 정부미를 일반미라고 속여서 팔기라도 했다는 건 뭐요? 아저씨,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이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. 아, 내가 뭔 장난을 쳐요? 에? 아니, 뭔 일이요? 아유, 마침 주인어른 오시네. 예. 아니, 이 아저씨가 어? 정부미 갖고 일반미라고 깔짝같이 속여서 팔지 뭐예요? 응? 아, 그건 나 살다 살다 별소리를 다 듣네, 그. 아이고, 제가 죄송하게 되시오. 대신 제가 쌀값은 안 받을게요. 이거 가져가시. 응. 아,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. 어쨌든 직원 교육 좀 잘 시키세요. 도적놈 같이 생겨서 눈은 부리부리 해가지고. 뭐? 아니, 저 아줌마가 저 거기 앉아. 이런 장사 망치려고 작정을 했는가? 응? 혹시 삥땅 치려고 그런 거 아니요? 아, 이런 코딱지만한 가게에서 무슨 삥땅을 쳐요? 나 인천두부 공장장 이백수예요. 이거 왜 이러세요? 그래. 인천두부 공장장 이백수인 거 다 알아. 그럼 그 얘기 그만두고 삥땅 친겨 안 친겨? 네? 안 쳤어요. 아, 정말이에요. 네가 이렇게 바래다 주니까 너무 좋구나. 가끔 아플 필요도 있겠어. 또 쓰러지면 곤란해서 이러는 거니까 오해 마세요. 아직도 화났니? 뺨까지 때린 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? 김 비서가 얘기 안 해? 김 여사 같으면 사장한테 맞고 부사장한테 얘기하겠어요? 실은 김 비서가 사진을 망가뜨렸어. 사진이요? 그래. 애당초 김 비서 때릴 생각은 없었어.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간 것 뿐이야. 대체 어떤 사진이길래 그렇게 애지중지하실까? 궁금하네. 다 왔어요. 바로 가려고? 네. 그러지 말고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바쁜 일 없으면 오늘은 같이 들어가자. 호텔이 편해요. 명우야. 문까지 열어줘야 돼요? 그래. 운전 조심해서 해. 그럼 이 성재랑 영주하고 결혼하면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야? 어떻게 되긴. 사돈도 되고 아들도 되고 그런 거지 뭐. 하여튼 복잡해. 사장님 머리 아프겠다. 하루아침에 아들이